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우리 주위에도 가끔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아, 내가 만약 봉건 시대 왕으로 태어나면 어떨까? 그 수천 명의 궁녀를 그냥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어떻게 해도 되는 그런 왕이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.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들 꿈꾸기에만 그치고 말지만 또 실제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 실행하는 땅청시 같은 미친놈마도 있었답니다. 종일TV는 보통 이 방송을 있는 사실 그대로 이 생생하게 살려내는데요. 하지만 땅청시 이놈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고요. 진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이 살려내면 아마도 방송으로 못 나갈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. 하여 제가 한번 적당한 선에서 이 물을 좀 타서 희석한 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953년에 태어난 땅청시는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나쁜 습관이 있었답니다. 그중 첫 번째로는 좀도둑질을 많이 했던 거고 또 두 번째는 이 여자들을 모욕하는 버릇이 있었답니다. 여기서 좀 이상한 거는 이 보통 여자들한테 뭐 집적댄다든가 아니면 뭐 강간 같은 거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청시는 여자들한테 모욕이라뇨? 이건 또 무슨 말이었을까요? 네, 그 보도에 의하면 이러했답니다. 이놈은 그때 의류 공장에서 일했었는데요. 의류 공장이다 보니 여자들이 많았는데 가끔은 이 일할 때 뒤통수가 뜨거워 났답니다. 하여 왜서 이리 불편하지? 하고 그 여자 직원들이 뒤돌아보면 헐 땅청시 그놈이 했어 해 하면서 이 침을 개개 흘리면서 그들을 쏘아보며 더러운 웃음을 짓고 있었답니다. 딱 봐도 지금 그 여자들을 보면서 이 대놓고 별하별 상상을 다 하는 거죠. 여자들은 그때마다 그런 땅청시 몰골을 보고는 그냥 소름이 쫙 돌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또 이것뿐만이 아니랍니다. 허구한 날 맨날 공장의 여자들을 이 곁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냥 듣기만 해도 이 나 뜨거울 정도의 야한 얘기를 계속 해대는 거였답니다. 마치 막 발정난 짐승처럼 말이죠.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뭐 터치도 없었으니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답답했답니다. 하여 그 여자들이 컴플레인이 너무나도 많자 의류 공장장은 땅청시를 해고해버렸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놈은 또 운 좋게도 시대를 엄청 잘 만났습니다. 때는 바로 1980년대 이 무에서 유를 막 창조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. 땅청시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배과수원을 차리게 되었는데요. 이놈이 다른 건 몰라도 그 배과수원 하나만은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운영하였다고 합니다. 이 배과수원으로 엄청난 대박을 치게 되는데요. 드디어 동네에서도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로까지 되었답니다. 하지만 워낙 뭐 후진 동네라 큰 부자는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는 있다는 거죠. 그러자 이젠 배도 불렀겠다. 이놈은 또 슬슬 다른 게 고파졌다고 합니다. 네, 그것은 바로 여자였었죠. 뭐 한 여자와 결혼해서 함께 뭐 오손도손 지내는 그런 정상적인 사이가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지 꼴리는 대로 막대할 수 있는 그런 궁녀 말입니다. 이 땅청시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그 황제들이 사생활 야설에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. 또 그러한 야설에서 그는 이 궁녀들을 대하는 별하별 변태짓들을 다 배우게 되었답니다. 하지만 이제 나이도 점점 늙어가고 이제 조금만 더 늦으면 요번 생계는 더 이상 그런 걸 누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답니다. 하여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. 때는 1998년 3월 22일이었습니다. 땅청시는 아침밥을 먹고는 나와서 빈둥빈둥 거렸답니다.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아침 산책을 즐기는 것 같아 보였겠지만 사실 이놈은 척 다니면서 궁녀를 뽑는 중이었답니다. 하지만 그런 시골 동네에서 다들 그냥 맨날 보는 아줌마들이었으니 시큰둥해졌답니다. 야야, 이 동네 역시 별로다야. 이거 시내로 가서 하나 잡아야 하나? 이 땅청시는 또 자신이 주제에 맞지 않게 여자 보는 눈은 또 엄청 높았답니다. 그렇게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며 다니던 그의 눈에는 문득 한 초등학교가 들어오게 됩니다. 그러자 땅청시는 걸음을 갑자기 멈추곤 또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안으로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. 이런 후진 시골의 초등학교는 지금처럼 뭐 몇 층짜리
건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랍니다. 그냥 교실도 없이 한 울타리 안에서 쪼꼬산들을 쭉 질러내 놓고는 앉는답니다. 그리고는 선생님이 말씀을 받아서 그냥 짹짹거리면서 따라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모습들은 밖에서 그냥 다 훤히 보인답니다. 땅청씨는 그 울타리 밖에서 안으로 쏘아보면서 지금 후퉁쇠하고 있는 겁니다. 이어 휴식시간이 되자 애들은 와 하고 동네로 뛰어나오면서 놀았고, 그러자 땅청신 이 때가 되었음을 느꼈답니다. 그는 아까부터 점찍어 놨던 한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애한테로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다가갑니다. 꼬마야, 저쪽 앞에 이 백과수원에 엄청 이쁜 나비들과 꽃들이 많거든. 아저씨랑 함께 그쪽으로 가볼까? 그러자 이 10살밖에 안 됐던 여자애는 그냥 좋다고 따라 나섰답니다. 그렇게 천진난만한 10살짜리 어린애가 뭐 여자로 보인다고 땅청신 그 자신이 집으로 데려가서는 그렇고 그런 짓을 하였다고 합니다. 이 물이 다 빠지자 이놈은 정신을 차립니다. 보통 이런 수컷들은 바짝 달아오를 때는 그냥 막 미친 듯이 날뛰지만 일단 물이 빠지기만 하면 그냥 차분하고 냉정해지는 거랍니다. 이 그제야 이 땅청신은 버럭 겁이 났답니다. 아니 잠깐만, 야를 이제 수업이 쉬는 시간에 그냥 데려 나왔는데 그럼 지금 학교 쪽은 어떻게 됐지? 땅청신은 그 여자의 손과 발을 다 묶고는 또 입에다도 수건을 넣어서 틀어 맞고는 테이프로 또 입을 꽁꽁 싸맸다고 합니다. 이 자신이 그 백과수원에 미리 파두었던 구덩이에 넣고는 그 위에 널판자를 깔아두었답니다. 그때까지는 뭐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으니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남겼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학교 쪽으로 다시 가봤는데요. 네, 그곳은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었답니다. 마을의 확성기에서는 그 여자애를 찾는다는 소리가 그냥 온 하루 울려 퍼졌고, 또 그 여자의 엄마는 이미 기절에 넘어졌다고 합니다. 야야, 니들 지금 뭐하니? 지금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야? 어? 빨리 찾으러 나가야지. 여자애가 혼자서 멀리 가봐야 얼마나 가겠니? 다들 나를 따라. 제일 처음에 그 발을 걷고 나선 건 놀랍게도 땅청씨였다고 합니다. 네, 진짜로 어떻게 하면 이런 뻔뻔한 놈이 다 있었을까요? 그렇게 온 밤을 샅샅이 수색해도 당연하게 없겠죠. 이어 이튿날 새벽이 거의 되자 이 땅청씨는 혼자서 또 조용히 어디로 향합니다. 네, 그곳은 바로 그 여자애를 묻어두었던 곳이었죠. 땅청씨 이놈은 또 그 여자애를 다시 한번 해놓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할 일이 다 끝나자 밀려오는 건 또 걱정이었답니다. 이제 일도 너무 커졌고 이 수색하고 또 수색하다 보면 무조건 여기까지 오게 되겠지. 그래, 그냥 안전하게 없애버리자. 땅청씨는 이미 일이 너무나도 커졌으니 바로 그 구덩이에 그냥 생매장을 시켰다고 합니다. 네, 이놈은 인간도 아니었죠.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땅청씨는 엄청 또 두려웠다고 합니다. 왜냐면 처음으로 저지른 살인이잖아요.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도 별 일이 없이 그냥 그렇게 조용했답니다. 경찰 측에서도 뭐 어떻게 특별히 수사하지는 않았고 그냥 실종자 가족을 보고는 그냥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답니다. 그 시기 경찰들은 이렇게 사건을 그냥 다다오 크게 키운 원흉이었죠. 어라? 사람이 사라진 거 그냥 이렇게 꺼낸다고?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야, 내가 그 여자애나 죽이지 말고 그냥 쭉 데리고 있었겠는데. 야, 아깝다 야. 하지만 잠깐만, 이렇게 묶어두고 오랫동안 데리고 놀자면 이 나만이 아늑한 공간이 필요한데? 그렇게 고민하던 땅청씨는 자신만이 지하 궁전을 만들려고 마음먹습니다. 땅청씨 백과수원 중심에는 이 허름한 창고 하나가 있었는데요. 이곳은 각종 비료들과 이 과수원에 필요한 도구들을 저장해 놓는 곳이랍니다. 이 사진은 사건이 발생했던 실제 사진이고요. 이놈은 이 안에다가 입구를 만들어서 이 지하실을 파기 시작하였던 거였답니다.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눈도 있고 하니 이 사람들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조금씩 파기 시작하였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파니까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. 그 안에는 크기가 3-4평 되는 좁은 공간이 지하실이 형성되었는데 이 창고 사진은 실제 사진이고 이 지하실 입구 사진도 실제 사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지하실 입구 위에는 또 큰 널판지가 바닥처럼 보이게 만들어졌다는데요. 그걸 열고 이 지하실 입구로 들어가면 또 몇 개의 이 골목이 보이는데요. 그곳으로 쭉 가다 보면 이 문이 하나 있었는데 또 그 문을 척 열게 되면 얘가 말하는 지하 궁전이 있었다고 합니다. 안에서는 여자들을 춤까지 추게 하였다고 했으니 그 높이가 너무 낮지는 않았겠죠. 그리고 이 안에서 아무리 죽어라 소리치고 고함을 질러도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답니다. 그리고 밖에 이 입구도 잘 막아놔서 그 널판지 위에 서 있어도 바로 요 밑에 악마의 지하실이
있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. 네, 이렇게 궁전이 완성되자 땅청씨는 큰 의자를 하나 가져다가 궁전 가운데다 척 놓고는 왕좌라고 칭하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또 과일과 볶음 요리, 고량주 같은 것들을 다 챙겨서 내려왔답니다. 심지어 황제들이 입는 그 룡포 같은 걸 척 챙겨 입고는 그 안에서 이 술을 한잔 척 하였는데 하지만 참으로 씁쓸하였답니다. 이게 다 좋은데야 궁녀가 없구나. 궁녀가, 이게 궁녀가 따라주는 고량주를 잘 들이켜야 제맛인데 아이 되겠다 야 내 가서 직접 뽑아와야 되겠다. 때는 이미 2001년 9월이었답니다. 땅청씨는 동네에서 뒷짐을 척 쥐고 다니면서 또 먹잇감을 찾아다녔었는데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동네는 물이 정말로 별로였답니다. 에라이 됐다, 다른 동네나 가보자. 하지만 이때 그 돌아서는 땅청씨 눈에는 한 여자가 보이게 되었답니다. 이 여자는 쇼초이라고 불렀는데 동네의 바보였대요. 어라, 근데 뭘 저렇게 잘 먹었는지 살은 피롱피롱 잘 쪄서 달아다녔다고 합니다. 하지만 또 정상은 아니었던지라 이 여자로서의 감추고 다녀야 할 곳도 못 감추고는 그냥 덜렁덜렁 거리며 뛰어다니는 거였답니다. 그래, 보통 애들을 또 올리려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. 쟤를 잡아서 먼저 급한 불부터 끄자. 땅청씨는 호주머니에 사탕으로 그 25살이 바보 쇼초이를 얼려서는 자신이 궁전까지 데려갔답니다. 훗날 땅청씨 말대로라면 그때 쇼초이는 쉬워도 너무나도 쉬웠답니다. 네 땅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이어도 여기까지 들어온 이상 너는 인간도 아니다. 그냥 내 마음껏 해도 되는 도구일 뿐이다. 알았니? 그렇게 땅청씨는 쇼초이를 마음껏 다루었고 또 이튿날에도 눈뜨자마자 내려가서 또 한바탕 해놨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쇼초이는 바보라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답니다. 궁녀로서 부려먹자면 이 성욕도 성욕이겠지만 다른 시중도 들어줘야죠. 특히 그날에는 이 땅청씨가 똥을 싸고 여봐라, 내 엉덩이를 좀 닦아봐라 라고 명을 내렸는데 이 쇼초이는 그냥 더럽다고 그냥 피하는 거였답니다. 니 아예 한번 죽여버린다 라고 겁을 줘도 안 먹혔죠. 에라이 니는 안 되겠다, 이 짐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구나. 여봐라, 저거 모가지를 따버려라. 땅청씨는 지가 명령을 하고는 또 지가 직접 쇼초이 목을 따버렸다고 합니다. 이 쇼초이 시체를 또 자신이 배나무 밑에 또 고이 묻어두고는 또 다른 궁녀를 찾아서 어슬렁어슬렁하며 다녔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또 어떤 재수가 엄붙은 여자가 이 땅청씨한테 걸리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